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도 집주인이 전세 월세를 마음껏 올려받지 못한다는 법안이 발의가 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지금 알아봅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이번 영상은 앞전 영상에 이어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난 8월 20일 11분의 국회의원이 모여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리고 8월 24일부터 9월 2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을 거쳤죠. 이미 입법 예고 기간이 끝났고 3주 전에 발의된 법안인데 사실 제가 이 법안을 가지고 영상을 만들까 말까 많은 고민을 하다가 이 법안이 그대로 통과되기는 힘들어 보여서 영상을 빨리 만들지는 않았었는데 제가 앞전 영상에서도 언급했듯이 법안을 발의하는 국회의원분들의 생각을 보면서 앞으로 부동산 규제가 어떻게 흘러가겠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도 아셔야겠다 하는 마음에 영상을 만들어봤습니다. 주된 내용은 신규 임대차 계약 시에 기존 임대차 계약에 비해서 보증금이나 월세가 과도하게 책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증금 및 월 임차료, 월세입니다. 월 임차료를 주택 공시 가격의 120% 이내에서 결정하도록 하겠다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깡통 전세, 갭 투자로 인한 임차인의 재산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법을 개정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법 개정안 조문 전체를 보시더라도 약정한 차임이 없는 임대차 계약은 임차주택의 보증금이 해당 임차주택의 공시가격 100분의 120을 초과할 수 없다. 120%를 초과할 수 없다 라고 했고요. 약정한 차임이 있는 임대차 계약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서 공시가격의 100분의 120, 120%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집주인이 전세월세를 마음껏 올려받지 못하도록 제재를 가하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법안이 정말 임차인을 보호하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를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공시가격의 120%까지 임대료를 올려서 받았을 때 어떻게 될까? 표를 보시면 동대문구에 있는 R아파트 34평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매매시세는 13억이고요. 이 아파트의 주택 공시가격은 6억 7천입니다. 그리고 현재 전세가 6억에 들어있는데 이 세입자가 나가고 나서 새로운 세입자와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주택 공시가격의 120%까지 올려서 전세 금액을 받는다면 그 금액은 8억 400만 원이 됩니다. 전세 금액이 급격하게 올라가게 되죠. 그만큼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매매금액과 전세금액의 그 갭 차이가 줄기 때문에 전세가율이 올라가서 임차인의 위험부담도 더 증가하게 됩니다. 더구나 정부가 앞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인상하기 위해서 공시가격도 갈수록 올릴 텐데 그렇게 되면 매매가격과 전세금액 그 갭 차이는 더 줄어들겠죠. 물론 정부 입장에서는 공시가격을 올릴수록 종부세 세수가 확보되기 때문에 이득이겠지만 임차인 입장에서는 그만큼 전세금 부담도 늘고 위험 부담도 늘어서 임차인을 보호하겠다는 법 개정안이 되려 임차인에게 손해를 주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다세대 다가구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경우에 주택 공시가격의 120%를 초과해서
임대료를 올리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건 집주인에게 임대료를 올리지 말라는 것과 같습니다. 표를 보시면 아실 텐데요. 중구에 있는 투룸 다세대 주택을 예를 들어봤습니다. 현재 매매 시세는 3억이고요. 주택 공시 가격은 1억 7,800입니다. 현재 전세는 2억 4천에 들어있는데 역시나 이 세입자가 나가고 나서 새로운 세입자와 집주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주택 공시 가격의 120%까지 올려서 임대료를 계산해 보면 그 전세 금액이 2억 1천만 원이 됩니다. 현재 전세 금액보다 되려 더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집주인에게 임대료를 올리지 말라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주택 공시 가격에서 각 가구별로 안분을 해보면 현재 전세보다 되려 더 낮은 임대료 상승 제한 가격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 다세대 주택이 전국에 있는 다세대 다가구를 대변하지는 않고요. 먼저 예를 들었던 그 아파트가 전국의 아파트를 대변하지는 않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아니면 여러분이 세를 주고 있는 그 주택의 전세 금액, 그 주택의 공시 가격을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되려 임차인에게 손해를 주게 되는 집주인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법 개정안, 그 부작용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이번에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실 만한, 한 번쯤은 저에게 물어보실 만한 부분입니다. 공시가격 120%가 문제라면 현재 적용되고 있는 임대차 존속기간 중에 5% 이내에서 임대료를 올릴 수 있는 부분을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도 똑같이 적용을 시키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물어보실 텐데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집주인의 반발이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임대차 존속기간 중에도 5% 이내에서 임대료를 올릴 수 있게 하고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도 5% 이내에서 임대료를 올릴 수 있게 한다는 건 지금 현재 임대사업자가 지키고 있는 의무사항과 똑같아요. 그런데 임대사업자는 혜택이 많이 줄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어느 정도 세제 혜택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임대사업자가 아닌 집주인분들은 임대사업자와 똑같은 의무사항을 지키고 있음에도 어떤 혜택도 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정부에게 우리에게도 어떤 혜택을 달라라고 말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담 때문에 정부가 선뜻 연 5% 증액 제한은 택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이유는 정부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시간적인 여유가 있습니다. 임대차 입법,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가 올 7월 31일부터 시행이 됐잖아요. 시행되고 나서 바로 계약갱신을 청구했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2년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2년 후에 새로운 임대차 계약이 체결될 거니까요. 그래서 정부는 그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다른 대안을 찾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거대 여당이기 때문에 밀어붙이기 식으로 그냥 바로 연 5% 증액 제한 룰을 택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다른 대안을 찾지 않을까 싶고요. 중요한 건 정부가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료가 폭등할 수 있는 그 부작용은 이미 알고 있다. 그래서 그 대안을 찾기 위해서 법을 바꿀 수 있는데 이게 세간의 이슈가 돼서 바뀌는 게 아니라 조용히 이슈가 되지 않게 아무도 모르게 슬쩍
법을 바꿀 수도 있으니까 집주인분들은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임대료 증액 제한 없이 마음껏 올려받을 수 있어 라고 안주하지 마시고 법 개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계속 주시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